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전번에 이제 청년들하고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애로를 이제 피력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법안 통과를 뭐 100여 개 정도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전혀 더불어민주당이 협조를 안 해준다. 일을 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이제 행정부가 고안했는 것이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원천 봉쇄를 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그런 법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행령을 고쳤어도 일을 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윤석열 정부의 손발 이상을 그냥 다 묶어놓겠다. 이런 내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뉴스를 보고 옳은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이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것이고 우리가 실수를 해서 그냥 운 좋게 윤석열이란 사람이 대통령이 잠시 됐지만 뭐 4, 5년 검시까지 않느냐. 벌써 2024년 4월 10일 총선이 마치게 되면은 그냥 종이 호나기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하게 다시 우리가 권력을 찾게 되면은 그때는 절대 빼앗길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신료 분리도 못하게 하고 검찰의 수사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킨 검수원복도 무효화하는 그런 시행령을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에는 대전 중구의 이 황운하 씨가 이제 아마 총대를 메고 있는 모양인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발표됐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가름할 방송법 시행령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한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귀 시행령 등 이미 시행 중인 법령까지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다. 아마 이게 강경파의 황운하 씨라든지 뭐 그런 처음에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시하게 중앙일보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완전히 윤석열 정부의 손발을 묶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그런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뭐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선거를 7번 만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진에서 보는 경찰 출신의 황운하 씨, 대전 중구 황운하 씨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당선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가 당선자가 된 경우가 대전 중구 사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 대전 중구에서 미래통합당 이은근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22,881표 가운데 25%, 100장당 25장이죠. 4장당 1장을 여러분 빼앗아가지고 그게 5,720표. 그 다음에 국가혁명배당금당 홍세영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 690장 가운데 20%인데
8장을 여러분들 빼앗아 가지고 두 개를 합치게 되면은 5,858표지 않습니까? 두 후보에서 5,858표를 마이너스 처리하고 플러스 황운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규칙을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어떤 규칙입니까? 미래통합당 후보한테서 25%를 빼앗고 국가혁명배당금 후보에게서 20%를 빼앗아 가지고 그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후보한테 플러스 처리한 그런 득표수 조작이란 규칙이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선거 결과를 바꾸었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1번, 2번, 3번의 하단에 있는 것이 선관위 발표입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발표했는 거 아니까 황운하가 66,306표, 이영근이 63,496표로 2,810표 차이로 황운하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서 정확하게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관계식, 규칙, 조작값을 찾아낸 다음에 역으로 조작되기 이전 상태로 복원해 보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을 모두 다 제거한 상태. 제거한 상태에서 미래통합당의 이은근 후보가 69,216표를 받았고 황운하가 68,488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영근 후보가 8,769표로 승리한 선거를 선관위가 누구를 승리한 걸 만들어줬습니까? 황운하가 2,810표로 이러면 승리한 걸로 만들어준 거지 않습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를 낙선자로 만들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어준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가 대전 중구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이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도 과장이 없고 그냥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남아있는 조작 증거, 득표수 증감 여러분들 조작 증거를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방송하더라도 일체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게 까보게 되면은 다 발각이 될 거니까. 그냥, 예. 채널이 널리 확산될 수 없도록 탄압을 좀 하는 것 외에는 그냥 조용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거겠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니까 지금 상태대로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노력해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미래 일이고 젊은 날 저는 사회과학으로 훈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거나 무슨 과장하거나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과학적 논거나 증거의 바탕이 없을 때는 가능성이라 무슨 가능성이냐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결국 이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 왜?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모든 선거를 다 장악할 수가 있는 이름 선거를 장악해 놓으니까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황운하에는 차이값이 플러스 11%입니다. 사전 빼기 당일에 이영근은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11%를 빼앗아 가지고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11% 더해 준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오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의 후보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 아니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당일 투표에 참여하신 분이 대전 중구에서 7만 7천 명, 사전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5만 5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일 투표자 그룹이 엄청나게 크고 사전 투표자 그룹이 엄청나게 크게 되면 특정 후보의 사전 투표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은 비슷해야 되는 거죠. 같거나. 그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 투표 조작한 것을 이름 다 해소하게 되면은 여기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황운하는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이 46%, 당일 투표 득표율이 45%. 차이가 여러분들, 예, 예 이거 틀렸네. 차이가 1%입니다. 1%. 46 빼기 45니까. 이건 여긴 11%잖아.
아, 맞네, 맞네. 0.007이니까, 예. 0.007이니까 거의 1% 미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조작을 해놓으니까 표를 공짜로 얻은 황운하는 사전이 당일보다 11%나 크고 표를 빼앗긴 이영근은 사전이 당일보다 11%나 적은 겁니다. 이런 조작을 밥 먹듯이 해놓으니까 내가 너희들 도둑놈들이지. 너희들 도둑질했지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공 박사가 입 다물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철없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긴다. 공천만 잘하면 이긴다. 안 봅시다. 이기는지. 뭐 제가 예단을 할수 없는데 이기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하니까. 2027년 대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긴다. 언젠가 뭐한 사람 만났더만 그런 이야기 하더구먼. 오세훈이하고 원희룡이 중에 한 명만 여러분들 출마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정신 나간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니, 득표수를 다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노? 내가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너무 김빼는 이야기 같아가지고. 한국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기회라는 것이 항상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엄청난 선거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자청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이거를 덮고 그냥 넘어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이번에 정권을 빼앗기게 되면은 그야말로 좌파 장기 집권이 열리는 겁니다. 좌파 장기 집권이. 그때는 다시 선거를 찾아오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뭐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보는 이 엄청난 그런 위기감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본인들 나름대로. 그러나 그런 위기감에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사악함, 이 거대한 악을 그냥 덮고 넘어가겠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덮고 넘어가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앞날에 영광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로지 과학적 증거의 바탕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국운이 참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권력을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이긴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뭐 정신들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란 것은 또 노력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인력으로 다할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황운하 씨가 당선됐던 2020년 4.15 총선에 선거 부정 실상을 여러분 낱낱이 파헤친 것이 도둑놈들 사건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는가는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시장선거, 군수선거, 구청장선거, 기초위원선거, 광역위원선거를 다 떡주무르듯이 만졌는가는 도둑놈들 5건입니다. 그 다음에 상반기에 나왔던 5건은 지난 5번에 7번에 문정권하에 5번 윤석열 정권하에서 이런 2번에 공직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은 정신 못 차리면 당하지 않습니까? 기회를 못 잡으면 다음에 칼이 날아오는 거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건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